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덴드로비움 촉내기 하는 거 아시죠? 촉. 네. 요거는, 네, 뿌리가, 요렇게, 쓸데없는 뿌리가 기대감을 주고 있었고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예, 이렇게 되어도 이 아이들은, 어쨌든 공중습도는 있기 때문에 내기는 내더라고요. 그래서, 별 비법은 없어요. 그냥, 수태 깔고, 아이고야, 물이 가버렸다. 너무, 이제, 오히려, 방금도 제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하면서 여기에 이제 수분이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얘들은 거의, 신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또 촉나, 그렇게 물이 묻으면 녹아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요거도 심어줘야 될 듯 해요. 요거는 파리신데 났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는 이 아이가 거의, 예, 썩어가죠. 이 아이는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데, 이 아이는 썩어가죠. 그러면 이제 이걸 심어줘야 돼. 이 아이는 철피를 가져오다가, 철사 여러 개를 들고 오면서 철사 사이에 낑겨서 이게 탁 절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그냥 혹여나 두고, 보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촉을 냈고요. 이게 작년 10월 달쯤 했나 그래요. 보통 6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는 지금 하나가 올라왔는데 물을 많이 줬거든요. 제가 보세요. 아, 요거 녹아 내려 버렸죠. 네, 네. 그리고 다른 데는 요거 로드겟인데 얘들도 또 잘 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두고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 아이는 비올레시아예요. 비올레시아. 원종을 접는 비올레시아인데, 이게 처음에 입장들이 이렇게 까만, 그런 일소 자국처럼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래서 지금 빛이 이렇게 나니까 이쁜데, 이 빛을 보면 파란 데가 있고, 그래서 또 이 아이도 안에서 문제가 생기나 이제 걱정은 하고 있고요. 이 아이는 얘가 찢어지네요, 이 피. 예, 요거는, 테트라스피스 네드이네요. 테트라스피스 네드인데 어떤 일이 이게 주어지냐면 얘가 굉장히 여리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아이 이게 여리면서 밑으로 얘는 처지고 요거에 의해서 서로 엇갈리는 거 이렇게.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가 자꾸 찢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주 끈을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받침을 이렇게 살짝 받침을 해 두었어요. 그렇게 찢어진 아이가 이 아이예요. 이 아이. 네. 너무 여리니까 이 아이가 요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밑으로. 그러다면 그랬고 이거는 알반데 테트라피스 알반데 제가 옮기다가 샵으로 가서 이렇게 분갈을 해온다고 옮기다가 그 정말로 제대로 꽃이 피려고 알이 나오는 것들이 그거 다쳤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죽어가서 잘라줬어요. 사실은 꽃대가 너무 밑에서 난 걸 이거를 잘라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꽃을 한 번씩 결단력이 딱 필요한데 이걸 못하는 거죠. 이거를 딱 항상 꽃대는 한 마디를 남겨두고 이렇게 자르시는 게 좋고요. 네,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사실은 이걸 좀 탁 요거를 결단력 있게 잘라주면 좋겠는데 그 아이들이 떨어지고 이 아이들이 지금 막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를 보고 싶고, 요 아이는 지금, 네, 두 송이가 져가고 있고요.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거의 삼색화에 가깝죠. 하다가 보니까. 네. 제가 일전에 잠깐 광고 방송 하면서 도리티스를 하이그라칠러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도리티스하고 보통 삼색화 종류들이 이런 식인데, 삼색화하고 이제 교배를 하다가 보면, 네네네. 보니까 이번에 백도대엽이나 삼색화나 이런 아이들을 보니까 닮은 거죠. 그런 아이들이 들어가서 예, 저런 아이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이거 또 사고 쳤어요. 이 아이 위로 이게 테리스 독삼이잖아요. 이 아이는 복륜이에요. 보통 이런 아이들은 보통 10만 원, 20만 원 막 보통 트리스톡삼이 한
대여섯 벌브가 있으면은 뭐 10만 원도 호가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복륜이에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20만 원을 줬어요. 궁금해하실까봐 가격을 말씀드려요. 그랬는데 폈었어요. 그래서 끝이 좀 말랐었는데 오늘 위로 이제 요리 안으로 거실로 들여오려고 하다가 저 위에 거가 행잉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꽃이 지금 세 송이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아이고나. 알록이. 요거는 미니예요. 그리고 지금 이 아이가 반수경으로 했는데 이 아이가 지금 나도풍란이에요. 근데 이제 꽃이 적어서 잘라줘야 될 것 같지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요 밑에 있던 입장을 하나 떼주고요. 이 뿌리가 이게 들어가도록 닿았으니까 뿌리가 물을 먹죠. 그래서 요렇게 그냥 요거 요 밑에는 막혀있는 토분인데 이렇게 베이스 화분으로 활용을 한 번씩 해요. 네. 이 아이도 지금 요 분에 들어있는데 요렇게 해서 베이스 화분으로 활용을 하고요. 네. 조아이는 물을 줄 때 막 들고 다니면 힘들어서 저런 식으로 맞는 통이 있으면 예쁜 통을 찾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저렇게 이제 동그란 걸 베이스로 받쳐주고 물만 거기다 보여주면은 뭐 여기다가 한 100ml 정도 부어놓으면은 한 일주일, 2주일 안 줘도 되거든요. 그죠? 마카이 파리씨 눈 뚫고 나오고 있죠. 아하, 어떻게 보여드리죠? 네. 칸칸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네. 요 아이도, 네. 철피, 샵이 하나 있고, 요거 이렇게 잘라 먹었다고. 아유, 애가 다뤄 죽겠어요. 그래, 됐고요. 꽃 올라오고 있고요. 요 맨 끝은 안 될 것 같아요. 파란 게 그린 색깔이면서 예쁘거든요. 저 살충제인데 자주 출연하네요. 요 미니가 이제 조금 저어가는데 되게 예쁘네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게 나눔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꽃이 좀 좋거나 이러면 여러분들한테 보내기 바쁘지 제가 먼저 못 챙기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차에 턱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주를 이렇게 잡지 않고 요대로 하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얘는 미니고. 예, 그래서 이 얼룩달룩 한 거는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뭐 바카스나 맥주로 하면 되는데 안 했고, 그냥 저는 새 입장을 내면은 밀어내지 않는가라는 생각으로 두고 있었고요. 네, 제가 블랙잭을 좋아해서 요것도 있고요. 꽃대가 올라오지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만일에 판매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분채로 사주셔야 돼요. 저 분을 또 뺀다? 가져가셔서 분갈이 한다고 또 빼신다? 그 마음은 용납이 안 되죠. 그냥 그렇게 걱정이 돼서 그런 애들은 못 보내는 거예요. 이게 금마인 것 같아요. 선셋이 아니고. 칼라가 어제 그 에메랄드 언니가 사온 거 참 예뻤는데 하나를 포장하다 톡 불러져서 5,000원에 드렸거든요. 저렇게 걸어놓으니까 흡족해야 저걸 보고 아저씨가 빨리 고쳐줘 이제 베란다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사 계획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만일에 지금 또 여기가 페인트 작업을 한다 하거든요 이 베란다에 그럼 이거 다 들려야 되니까 다 치워야 되니까 아저씨가 이걸 어디다 치워 이러고 그냥 그 걱정이 지금 산더미인 거예요. 예. 보세요 포켓노브가 폈어요. 이 한번 보세요. 이 다진 아이들이 뒤에서 이렇게 피고 있어요. 뷰티 파라솔 폈어요. 그리고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 요거 그 다음에 이게 포켓나무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몇 가지 모아놓고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또 펴요.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 하고 지금 바닥은 지저분하고요. 꽃은 피어서 신기하고요. 이 네스트 알바인데 꽃을 안 주고 있고요. 로드게시도 보면 여러분들이 복륜 있고 로드게시 원종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 네, 요거는 지금 아필륨 거가 많아서 그 고화가 많아서 지금 떼놓았거든요. 근데 이 아들 봐요 수태를 대놔서도 이렇게
바삭바삭하고 파리씨가 자꾸 죽어요. 그래서 물을 줄 때 제가 물을 주어서 그러나 봐요. 그랬더니 우네님은 텐드로비오 뭐 그런다고 해서 잘 안 죽는데요. 안 그거 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공기가 순환이 안 돼서 띵동댕 정답입니다. 저희 샵에 두었더니 정말 그렇게 햇볕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샵 복도가 그럴 줄은 몰랐다고 이러니까는 아 그래 뭐 어차피 선풍기라도 틀어주라고 선풍기 틀어주고 했는데도 이 아이가 예 자꾸 초근 작은 애들을 내주는데도 크지는 않고 이렇게 자꾸 녹아내렸었어요. 아하 안 웃으면 슬퍼붐은 슈레키처럼 올라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꽃대가 지금 살짝 자리 잡았죠. 호야가 호야가 네네네네 물만 지금 주고 있고 못 이게 겨울을 여기서 밖에서 놨는데 이 아이들도 지금 꽃대가 있는 애들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여기는 설탕초예요. 정말 설탕 맞나요? 이거 뜯어 먹으면 달아요. 달아요. 진짜 달아요. 설탕초예요. 설탕초. 보세요. 포켓너브 다 졌잖아요. 엄청 요거 방송 많이 하고 다 져서 내놨는데 요렇게까지 펴요. 예쁘고 고맙고 반가우나 이 아이들이 너무 본체의 영양을 손실하지 않는가 에너지 낭비 아닌가 싶어서 걱정은 되고요. 종절 촉 올라오고 있고요. 물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요것도 안 왔음인데 꽃은 안 피고 저 밑에 요 새 촉이 하나 올라오네요. 여기 지금 이 아이도 꽃대가 움직이지 않아요. 이 아이 분을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마지막 떨어져서 죽으려나 봐요. 헤이헤이헤이 수국이 이마에 컸어요. 그런데 이만큼 컸는데 요거 이제 백화동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백화동인데 이제 지금 밖에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뭘까요? 요거 뭘까요? 네 요거 뭘까요? 헤헤헤 헤헤헤 요거 뭘까요? 요거 뭘까요? 요거 뭘까요? 지금 현재 아우 내 송이 요 밑에는 조금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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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도 꽃대인데 예. 오 아이고 제가 이제 바람이 불어도 이쪽에다가 옮겨두긴 했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요거를 방 안으로 드리려고요. 지금 생각난 김에 드릴까요? 바람이 많이 부는데 푸른 별씨야 네. 하얗다라는 하얗게 됐다라는 건 저가기 위함이고요. 이거 이게 다이아몬드 요거가 하나 촉이 올라온다 했더니 얘가 꽃은 안 되고 이게 줄기가 안 좋은데 피려나 했더니 구화로 변했어요. 다시 지켜보다가 잘못되면 잘라서 다시 심어줘야 돼. 덴드로비움 마크로필름. 덴드로비움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요 안에 그것처럼 하포처럼 잡혀있는데 저게 뭘까요? 이거는 처음이에요. 제가 네, 금채속고 잎이 떨어지지 않고 지금 요거 하고 요 예, 걸브에서 지금 꽃이 잡혀 있고요. 예. 뉴스석 거기 알맹이 좀 커졌죠? 네. 호야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뒤로 볼까요? 이렇게 잡혔어요.
퍼지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해서 이게 전체 다 뿌리예요. 뿌리와 조금의 어떤 수태인데 이게 완전 뿌리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건드리면 그럴까봐 꽃을 좀 보고 꽃을 좀 보고 분갈이를 확충을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카노사 이거는 흰삭이에요. 호야 카노사. 예. 뭐 바리가타 이 말도 쓰긴 하는데 예. 초코색도 있거든요. 어구 이 한번 봐보세요. 여기 앉아있으면 좋은 향이 나는데 무슨 꽃이지? 브롬페시아 자스민일걸?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한 번씩 앞에서부터 이렇게 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어머 자세히 보니까 얘 예, 이렇게 됐죠. 완전히 화기가 새송이가 남았고 뒤에 거는 제가 하나 따줬거든요.